오신 분들 순서대로 한 분씩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마이크, 아 마스크요? 네, 다 그럼 빼시겠어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루비 쓰고의 제작 기획한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비 수호 역을 맡았던 김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비에서 서현 역을 맡은 배우 박지연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비에서 은지 역을 맡은 손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가 좀 짧죠? 네. 저는 마술사 역할을 맡은 최영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루비 제작한 김승우 PD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행은 제가 질문 초반에 몇 가지 드리고요. 그래 바로 관객분들 지금 사진 찍고 계신데 이따가 질문해 주시면은 예, 관객분들 감상과 또 질문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먼저 작가님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리가 마련되고 그리고 또 영화가 나오고 개봉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은 작가님 역할이 제일 크지 않았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최초의 그 희곡의 원작을 쓰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 처음 질문으로 이 작품을 하시게 된 게 그 방송에서 프로그램 하시면서 비둘기의 이미지를 보고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아, 그 네. 처음 처음 이제 착상이라고 예, 해야 될까요? 예. 네. 그 제가 한 13년 정도 그 EBS 교육방송국에서 이제 실제로 다큐멘터리나 이제 이런 교양 프로그램, 예, 지금 거의 교양 프로그램 다 폐지돼서 아마 저 과학 프로그램이 실제 있는 이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예, 방송이 됐던 프로그램이고 지금 아마 이제 거의 마지막 과학 프로그램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가 폐지가 됐고 그 마지막 거의 마지막 그 연말에 했던 실제로 그 마술 편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저희 소품으로 비둘기가 정말 이렇게 이제 제 손에 제 차지가 돼서 이제 남겨졌는데 이 비둘기가 진짜로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제 그런 상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 소품실에서. 그리고 그 방송 대본에 쓰지 못한 어떤 다른 종류의 이야기, 그것들이 정말 주인공이 되는 소품이 아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실제 정말 어떤 스튜디오가 지금 되게 연극 무대처럼 사실은 영화에서 보여지는데 진짜 그런 진짜 연극 무대, 나만의 어떤 무대, 이제 그런 곳에서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쓰면 좋겠다 해서 그날 밤에 잠깐 그 착상을 썼어요. 저런 식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쓰다만 희곡 같은 이제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써서 예 그것이 연극이 실제로 됐고 또 그 연극을 한 것을 이제 다 이렇게 같이 실제와 연극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영화로 또 해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감독님하고 이제 박한진 감독님하고 같이 얘기가 돼서 영화까지 만들어져서 굉장히 겹이 많은 사실은 방송국에서 첫 그 스토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연극화가 됐고 희곡으로 쓰여져서 그리고 다시 이제 그것이 영화의 형태로 예, 지금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면서 그 비둘기가 사라지는 것을 상상 했다고 예. 하셨는데 그 상상이 사실 영화도 그렇고 희곡에서도 되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치라고 예. 볼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도달하기까지 그 전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셨나요? 그 어떤 존재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사라진다? 뭐 그런 표현들을 하셨었잖아요. 희곡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 하나둘씩 모든 것이 조금씩 사라지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마지막에 무대도 싹 비워지듯이 네. 그 사라지는 것이 되게 당연하게 되었어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늘 빠져줘야 되고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 일들이 그렇고 그래서 좀 그리고 같이 일한 좀 방송국 환경 이제 나중에는 연극하는 환경 또 영화 제작하는 환경에서 모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또 다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가
좀 슬프다. 근데 좀 그거를 슬프지 않은 방식으로, 왜냐면 그거를 쇼로 하면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영화도 보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어떤 그것이 하나가 쇼가 되면 봐줄까? 그렇다면 그 사라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줄까? 평소에는 우리가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영화의 주인공 인물들이 서로 이렇게 관계가 되게 첨예하게 대립도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되게 다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박지원 배우님이 연기하신 서연 역할이 사실 그 시선이 중간중간 커트가 들어가고 그 시선으로다가 영화가 움직이는 느낌이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맡으시면서 그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그리고 영화를 이렇게 완성본을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시나리오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시나리오 보고는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지진 않았어요. 그 주인공의 심정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와닿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영화화돼서 이렇게 보여질까라는 게 조금 약간 좀 어려운 느낌을 사실 받았었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 주인공의 서연이의 감정선은 계속 일관되게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관객이 되기도 하고 뭐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방송국에서 또 있기도 하고 아니면 또 제 방 안에서 뭐 컴퓨터 타자 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편집 이제 그거는 감독님이 이제 해주실 부분이었던 것 같고 저는 제가 가져가는 것들은 계속 일관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어려움 없이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회상을 하는 건가요? 그 쓰면서 처음에 이제 그 원고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쓰는 과정 속에서 이제 회상의 의미로서 영화를 보면 되는 건데 사실 그 회상 중간에도 뭔가 변화의 지점들이 그 균열도 일어나고 그런 지점들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지점에 가장 어떻게 보면 사건적으로 제일 중요했던 지점이 어디였는지 그게 뭐 연기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작가님께서 어느 지점에서 이 역할이 좀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원고를 뭐 작가님께서 그 비둘기를 보고 착상을 하셨던 실제의 순간처럼 이 인물의 변화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이 막 이렇게 하고 부장의 어떤 압력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예 질문. 말이 길었죠. 네. 모르겠어요. 다 다르게 아마 이 극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보신 분들도 다 다른 어떤 그림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극에서 보면 되게 그 관객의 시선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단순히 어떤 연극적인 시선, 어떤 시점 이런 걸 다 넣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그러니까 서연의 시점이 있고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그리고 또 우리 수호의 시점, 은재의 시점, 또 그 마술사의 시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처음에는 서연이 이제 쓰는 사람이니까 서연의 시점으로 시작되지만 이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둘씩 그의 시점들이 생기는 지점들 그래서 서연의 이야기가 다시 그들에 의해서 보여지기도 하고 그들이 이제 비웃기도 하고 뭐 혹은 뭐 몰입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역학관계가 생기는 지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인공들도 계속 변화하고 정체성이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항상 그냥 못하는 예를 들면 어떤 마술사 되게 바보 같은 마술사여처럼 보였겠죠. 처음에 이 서연에게는 영원히 그렇지만 또 사실은 이 사람의 시점으로 그 이야기를 다시 풀어보면 그 이제 다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신은 아마 배우님들이 되게 이제 그런 다양한 그 캐릭터를 한 캐릭터 안에서 다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점들 그래서 이게 뭐 이거는 환상이고 이거는 현실이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영화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이제 그런 어차피 이것이 다 이야기라면 그런 시점들이 다 들어오는 지점들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드라마처럼 가다가 막 그런 균열들 갑자기 이건 뭐지 하는 지금 훅훅 들어오는 그런 씬들이 아마 그런 이 사실은 현실에서 뭐 어떤 변화가 준 그것보다
그 이 이야기의 시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각화되는 그 지점이 지금 이 이야기를 다 변화시키는 지점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변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 수호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그려지지가 않고 제일 많은 변화가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사라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마술사는 죽은 거고 그 다른 역할 인물들은 이제 가시적으로 나오는데 수호라는 인물은 이제 사라지고 과정 속에서 그 자막을 그렇게 쓰거나 혹은 그 시스템 안에서 있지만 분투하는 모습들이 제일 역동적으로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그래서 그 김동석 배우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사라지잖아요. 그거는 네. 어떤 의미로 연기하시면서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네. 약간 생각했던 거는 대학 입시 준비를 다시 하지 않았나. 수능 준비. 과학고에서 이제 다른 뭐 고졸이다 보니까 어떤 학벌적인 거에 컴플렉스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어떤 공부를 해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수호라는 인물이 그때도 나름의 이렇게 분석을 했던 거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 열등감이 원동력이 돼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 불안한 지점들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학문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수능이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제 공부 이론 공부를 이제 하겠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는 거죠? 네네. 아, 네. 잠깐 다른 생각이 있으실까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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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는 걸로 네, 하고요. 그리고 그 손은지 배우님 네, 그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은지라는 캐릭터의 그려지는 뭐 여러 말투, 그다음에 캐릭터, 모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 뭐죠? 그 타고 가는 게 정동희를 타고 가는 모습이 제일 인상적이에요. 마지막에도 그렇고 제일 뭔가 이 안에서 제일 유연하게 흘러가는 느낌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지점에서는 이제 그 실제 어떤 그런 어떤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이 인물에 많이 반영이 투영이 돼서 연기가 된 건지 아니면 이 인물을 위해서 그 조연출로서 이제 단장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저의 모습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군요. 네, 정말 유익한 답변이었고요. 그 조연출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아, 방송에서요? 아니요, 저는 루비는 제가 처음 이제 데뷔한 영화이고요. 연극을 주로 했어서 이제 연극을 초반에 시작할 때 조연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연극 연출에서요? 네. 아, 그래서 그 모습이 그 작가님은 많은 조연출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너무 일치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셨군요. 예, 네, 네. 되게 현실적인 예, 네. 앞으로 오래 갈 스타일의 조연출이죠. 실제로 지금 그 수호 캐릭터처럼 어느 날 사라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방송가는 예. 뭐 이제 수능을 다시 또 한다고. 수능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네. 뭐든 이제 워낙 불안한 그렇죠. 업종이다 네, 보니까. 힘들고. 예. 네. 그 시국에서의 그 마술사의 그 인물의 역할과 영화의 역할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어도 그 희곡에서는 초반부터 마술사가 나와서 이제 그 방송으로서 뭔가 촉발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중반부에 이렇게 영화에서는 각색이 돼서 배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또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또 배우님께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작가님께. 그 워낙 원래 그 희곡 원작이 되게 짧았고 이제 저는 이게 마술사가 어떻게 보면 좀 주인공이 되는 이제 영화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마술사가 이제 결국은 출연자 1일 뿐인 거고 사실은 앞뒤로 되게 여러 출연자들이 또 있잖아요. 뭐 뒷도라미 박사도 있고 원래 그 시에는 보면 뭐 공룡 박사도 있고 뭐 치킨 뜯는 뭐 이제 별의별 이제 그 말이 과학자지 사실은 그냥 이제 출연자 1, 2, 3인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익명적인 캐릭터의 한 명으로서 사실은 이 마술사가 이 영화에서 더 도드러지면서 예 그리고 좀 마지막에 죽어야 되는 지금 되게 중요한 미션이 있다 보니까 좀 되게 극적인 그거를 위해서 중간 이후에 이제 영화에서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도 해석이 좀 많이 그 각색 과정에서 이제 좀 달라졌죠. 원래는 되게 노쇠한 이제 노인의 이제 그런 거였다면 뭐 저희가 이제 섭외가 먼저 됐는데 다 너무 배우님이 멋있어서 그냥 이분으로 가고 우리 대본을 다 고치자 이렇게 돼서 실제 캐릭터에 다 맞춰졌죠. 예. 네, 그 멋있는 마술사님께서 멋있는 배우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네, 작품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같이 연극을 했던 동료들이 두 명이 와서 같이 옆에 앉아서 보는데 오늘 또 이제 영화를 한 다섯 번째 보는 건데 같이 보면은 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 달리 보이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같이 저분들하고 했던 작품들이 처음 했던 건 굉장히 비극적이었고 그 다음에 했던 거는 굉장히 코믹한 작품이었는데 그걸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되게 재미있게 작업을 했었고 가장 최근에 했던 거는 고전 조본문이라는 문학 작품이었는데 그런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보니까 네. 그때 일들이 막 떠오르고 영화 속 장면들하고 많이 매치가 많이 되고 그러면서 든 생각이 제가 이제 마술을 배웠어요. 이제 섭외가 되고 아, 바로 그날로 네. 이제 마술사 선생님을 소개받고 학원에 가서 마술을 배우고 대치동에 있어요. 그 학원에 대치동에 있는 마술 학원에 가서 두 번 레슨을 받고 했는데 그날 배운 거를 바로 제가 집에 와서 촬영을 직접 해가지고 감독님한테 이제 배운 거 더하기 또 제가 이제 좀 이제 하고 싶은 거를 또 사실 그 마술 선생님한테는 기술적인 걸 배우는 거고 극중 인물한테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또 어떻게 보면 배우의 몫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술을 하는 거를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되게 슬립스틱이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한 거에는 근데 실제 그 방송 EBS 방송 우리가 같이 소스로 봤던 그 방송의 네. 마술사는 코믹한 요소가 사실 없거든요. 아, 되게 좀 약간 노잼 마술사 그냥 할 것만 딱 하고 작가님이 그래도 하신 방송인데 노잼 방송 동의하실 것 같아요. 아, 캐릭터가 네. 네. 정말 일 그만두기 직전에 야, 네. 직전 방송 유자 근데 그 제가 뭔가 이렇게 상상하고 찍어서 이제 보여주는 그 영상들은 되게 코믹하고 뭔가 실수 연발이고 되게 그래서 그 감독님이 좀 너무 과하지 않냐 슬랩스틱이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뺐는데 저는 좀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마술사가 마술사이지만 좀 뭔가 광대 같은 그런 마술사를 많이 상상했던 것 같고 그게 원작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죠. 근데 그 마술사가 광대여야지 이 극에서 좀 더 의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비둘기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 그 비둘기를 어떻게 보면 극으로 끌고 들어오는 인물이 이제 마술사인데 이 마술사가 결국엔 그게 영화에서 이제 뉴스로서 이제 되는데. 그 죽음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까 뭐 사라지는 사람들, 근데 이거는 이제 죽음이잖아요. 그 다른 어떤 결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 이거 초연을 대학로에서 올렸을 때 그런 네. 평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루비 네 마리가 등장한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네. 누군가 해석하기를 근데 루비 1이 그 새고 네. 루비 2, 루비
뭐 3, 루비 4 해서 마술사가 이제 루비 4, 5쯤 되는데 네. 제일 암으로 치면 말기 환자다. 이 이제 젊은 친구들은 수호는 뭐 어쨌든 공부를 하든 뭐 진로를 바꾸든 뭔가를 또 할 것이고 그리고 은지는 뭐 나름 이제 생존을 한 거고 서연도 뭐 나름 이제 그 다음 뭔가를 썼죠. 어쨌든 서연도 예 네, 그래서 다른 그 길로 나아가게 될 텐데 마술사는 좀 너무 많이 살았고 이제 할 만큼 한 거죠. 다 그 사람은 이미 진로도 틀어보고 장사꾼이 다 돼서 자기 원래 하던 거 이거 온갖 거를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더 할 게 없어진 그 쇼의 끝까지 가서 결국은 그 죽음만이 그 쇼의 피날레가 될 수 있는 사람일 거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다. 근데 그 말이 좀 맞을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제가 모든 인물들에게 루비라는 그 새 캐릭터를 투영했는데 그 정도를 좀 다르게 했고 그 마술사는 사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사실은 현실적인 예, 그게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비둘기 루비라는 게 이제 영화의 계속 중심인데 이게 그때 희곡 당선하시고 인터뷰를 하신 거 보니까 색바랜 비둘기라는 게 이제 인상 깊어서 그런 어떤 상징으로서 인물들을 그려내고 뭐 그렇게 작품을 하셨다라고 이제 감상을 하신 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흑백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좀 작용을 한 건가요? 그 빛바랜 비둘기. 흑백은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흑백은 사실은 이게 지금 무대가 되게 이질적인 무대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잖아요. 지금 극장이 있고 방송국 스튜디오가 있고 각자의 집들이 있고 또 그 집 안에서 꾸는 꿈 속에 또 뭐 모니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층 레이어가 많죠. 한마디로 그리고 공간이 이질적이에요. 사실은 한 영화에 이렇게 쓱 편집으로 붙어 있기에는 되게 사실은 특이한 몽타주고 이거를 칼라로 보시면 전혀 이게 지금 그 흑백으로 보신 것처럼 따라가기가 그러니까 이 그냥 순수하게 이거를 그냥 판타지가 아닌 그냥 받아들여지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촬영 감독님이 이제 그 감독님의 그 아내분이신데 처음에 맨 처음에 그 대본 나왔을 때 네. 제안을 하셨어요. 이거는 흑백으로 가면 좋겠다. 너무 그 톤 맞추는 부담도 크고 그리고 이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니까 어떤 꿈 같은 이야기니까 다 완성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인 이야기의 형태니까 그냥 좀 꿈같이 흑백으로 가면 색을 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그냥 그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원래 생각했던 루비가 이 제목이 된 이유는 이제 그 빨간 눈이 루비 컬러여서 이제 그게 저한테는 그 피로한 그 노동자의 그 눈빛이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었는데 그럼 그 빨간색은 안 보이나요? 그랬더니 그때 처음에 약속을 하셨어요. 감독님이 눈만 빨간색으로 보이게 해주겠다고 그 달걀 깨트릴 때 그 노른자하고 눈 비둘기 눈만큼은 컬러를 남겨놓겠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모두 보고 그냥 다 빼기로 결심했죠. 너무 이상해서. 너무 튀어가지고. 예. 그래서 피디님 아직 계시죠? 네. 네. 저희 피디님 계십니다. 그 이게 사실 무대 장치도 많고 아까 흑백으로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다 완화시키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사실 다른 영화보다도 이 작업과 세팅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다른 영화의 작업과 이 작업에 좀 차이점을 둔 게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촬영 현장은 사실 다른 촬영보다 조금 쉬웠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로케이션이 몇 군데 안 됐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미술 감독님은 되게 미술할 게 많아가지고 그 극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전체 진행에 있어서는 스태프들도 좀 실내에서 촬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님이 그 스태프들의 복지를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촬영이 항상 그 회사원들 마치는 시간에 항상 맞춰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게 편집할 때 좀 많이 어렵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콘티대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평범한 영화가 돼가지고 한 10분 이상이 많이 쳐내져가지고 이렇게
좀 드라마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예, 여러 번 보면 그래도 한샷 한샷 그 감독이 원했던 의미를 다 파악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번 보고 이걸 딱 이해하기는 힘든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봐야 되겠군요. 우주복은 어디서 빌리신 거예요? 저기 의상 실장님이 아시는 분한테 빌려왔어요.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질문 제가 좀 했고요. 그 또 혹시 궁금하신 질문 계시면은 손 들어주시고 예, 육성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짧게 드릴게요. 그 처음에 계속 침대 밑에 팬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마지막에 쓰고 달걀을 깨뜨릴 때 하나만 남기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인 건가요? 팬은 이제 그 서연이 계속 차 실은 그 팬이 침대 밑에 떨어져 있고 이것도 이제 좀 상징물이 되게 많아요. 영화 이제 잘 보시면 근데 이제 팬을 계속 팬을 잘 잃어버리고 그거를 뭐 처음에 수호가 찾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막 가방을 뒤지기도 하고 이제 그게 다 팬을 잘 잃어버리는 그렇지만 작가가 되고 싶은 어떤 그런 딜레마에 있는 여자다. 그래서 그 팬은 이제 서연의 어떤 이제 그 좀 작가가 되고자 하는 그 어떤 이제 그 여정에서 좀 상징적으로 그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쓰였던 거고 이제 뭐 그 수호의 달걀도 일종의 수호의 꿈인 거죠. 그거를 뭔가 부화시켜 보겠다고 이제 그 인공 부화하는 그 장치. 인공 부화하는 장치인데 그 마지막 하나가 아마 수호가 남겨놓은 하나의 그 어떤 일말의 꿈인 것 같고 거기서 나중에 사실은 루비가 마치 그 옷으로부터 부화한 것처럼 이제 그건 정말 연극적인 설정이지만 루비가 이런 그 사라진 루비가 마치 그 수호의 알을 깨고 나온 것처럼 이제 그 미장센을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하셨는데 감독님께서 그게 일종의 저는 좀 이 영화가 좀 되게 뭐 마술사도 죽고 지금 뭔가 되게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그게 하나의 희망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이 새가 아직 지금 방송국 어딘가에 남아서 자기만의 마술쇼를 하고 그게 뉴스에 잠깐 나와서 어린아이의 눈에만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의 자기만의 마술쇼를 이 새는 계속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런 설정이고 그 새는 근데 이제 수호의 어떤 그 부화시키지 못한 어떤 달걀하고 좀 연관성을 예,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품들이 사실은 다 뭐 지금 그 우리 은지의 전동희엘이 마치 아까 잘 보신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그 캐릭터를 보여주듯이 지금 이제 모든 그런 좀 특이한 펜이라든지 뭐 이런 헬멧이라든지 그리고 상자 속에 들어가는 좀 그런 폐쇄적인 수호의 상태 고립된 이제 그런 것들이 미술 감독님하고 이제 감독님하고 다 하나하나 굉장히 연극적인 상징물로 이제 그걸 영화에 이제 고스란히 가져오는 게 사실은 되게 좀 실험이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영화에서. 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만약 마술사인데 저렇게 마술을 못하면 저도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서 현명한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마술을 그렇게 잘하는 마술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마술사도 아니고 심지어 조류공포증이 있으신 마술사인 거죠. 여러분 새를 못 만지는 사람인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자기만의 컴플렉스고 비밀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뭐 그런 설정이 영화에 다 표현이 되진 않았어요. 그거를 첫 뭐 비화를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뭐 나이가 지금 은퇴할 나이가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렇게 마술을 해가지고는 먹살기가 힘들잖아요. 마술을 잘해도 먹살기 힘들 텐데
저렇게 막 꽃 마술 이런 거 해가지고는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려면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약간 다른 모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도 마술사의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장면에서 계속 마술하다가 죽잖아요 마술사가. 예예예. 그 부분도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만둘 줄 알았던 마술사가 다시 영상에 나타나가지고 마술사로서 관객에 앞에 서서 안 그만뒀지만 되게 의미는 많이 쓰는 캐릭터였는데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캐릭터가 가장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근데 그만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로 그만두면은 대한민국에 직장 지금 실업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하는 족족 다음날 사표를 쓰면은 이 나라는 어떻게 돌아갈까. 네, 다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만두진 않죠. 그리고 버티다 진짜 그만둬야 할 때를 좀 지나서 그만두지 않나 대부분. 네, 저 마술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를 지나가기 전에 이제 사고가 난 거고, 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지금. 양자 역할도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양자 역할이 뭔가요? 지난주에 저희 CGV에서 첫 GV했는데 관객분들 수준이 너무 여기는 높네요. 이런 질문이 전혀 안 나왔었는데 말하자면 그 제가 이제 과학 프로 같은 거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좀 수학과학 이런 프로그램을 좀 전담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저런 식의 비유, 그러니까 과학 지식을 저기 아까 뭐 수호가 좀 무시한 것처럼 그렇게 약간 이야기화해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변주하는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했고 그런 걸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데 양자 역학이 사실은 핵심이라기보다 여기서는 중력이 핵심일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는 왜 우주복을 입고 누구는 막 서버라고 자꾸 강조해서 말하고 누구는 지금 막 SF를 찍고 그리고 마술을 하고 이 모든 게 그 공중 부양도 그렇고 지금 다 힘에 지금 거스르려는 중력이라는 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굉장히 우리를 현실에 발붙게 하는 이 땅에 굉장히 현실적인 힘이라는 거죠. 이제 뭐 힘은 이데올로기라고 설명을 했지만 조금 극단적으로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힘이고 좀 되게 근대적인 힘인데 그 중력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양자 역학이라든지 상대성 이론이든 뭐 마술이든 하다못해 어떤 SF적 상상력이든 다 그것이 그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발버둥 치는 장치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뭐 말은 어렵게 하지만 사실은 다 뭔가 좀 피곤하고 좀 다 현실은 너무 뻔하고 그냥 다 몸은 무겁고 뭐 일은 하기 싫고 다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거에서 발버둥 치는 방식이 마술사는 이제 공중부양하다가 죽은 거고 이제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지만 이 두 젊은 친구들은 자기들의 어떤 상상을 통해서 날아오르는 시도를 우주복을 입고 한 거고 또 서현은 이제 서현의 방식으로 하고 이제 그런 좀 힘의 역학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영화를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축이 하나 있지 않나 하는 이제 생각. 들고 아까 말씀하신 양자 역학이나 이제 상대성 이론은 그 힘이 하나의 지난 과거의 패러다임이라면 좀 조금 더 최신 과학이잖아요. 그 중력 이론의 뉴턴 이후에 그 이후에 새로 나온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힘들, 다원화된 힘들, 그리고 좀 상대적인 힘들의 그런 방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미래적인 새로운 패러다임 을 우리에게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현실 안에서 너무 그냥 중력에 적응하고 살면 너무 인생이 발전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좀 상상을 해서 이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은 그것뿐이 아닌가 하는 이제 좀 다른 방식의 이제 좀 대안 같은 거를 제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인물들이 약간 부유하는 느낌의 네. 이미지들이 좀 많고 뭐 우주복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현 배우님 양자 역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양자 역학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시나리오 보시고 연기하시고 수호한테 이제 많이 들으시고 하셨는데 2년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평소에 그런 과학에 대한 어떤 얘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어요? 네, 저는 사실 과학, 수학은 잘했었는데 과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었고요. 이번 작품을 계기로 뭔가... 아니, 근데 이번 작품으로 충분했던 것 같아서... 충분이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양자역학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계속해서 조용해지는 뭐 질문 없으세요? 아주 자주 오시는 관객분이어가지고 또 간이 의자를 또 안 좋고 이래가지고 담당자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뭐 일단 그 부유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인물들이 그게 이제 방송계에서 많이 일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건가요? 아니면 평소에 제가 거기서 이제 적응을 못하고 부유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같이 현실적인 일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 현실 눈 돌아 그 돌아가는 되게 빠르게 뭔가 일이 항상 돌아오고 저런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 이제 정말 현실적이 되거든요. 이제 사람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불이 꺼질 때마다 저런 종류의 이제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 하다가 이제 때려쳤겠지만 그런 근데 사실은 그런 저는 좀 이 이야기 전체가 어떤 이야기에 대한 믿음이 좀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류의 다른 종류의 상상과 다른 종류의 실험과 그리고 똑같은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방송국을 배경으로 하는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있겠지만 이런 식의 그거를 연극 무대화를 하고 하는 이런 변주가 사실은 그것에 내재된 어떤 잘못된 관행이든 어떤 좀 불합리한 어떤 현실을 또 파괴할 수 있는 나름의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야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얘기를 조금만 밖으로 와서 그 방송계고 그리고 문화 계통에서 일을 하셨는데 제일 불합리했던 게 뭐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근데 방송을 할 때까지만 해도 방송이 가장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연극을 했잖아요. 저 루비를 통해서 마침 처음 사실은 제가 연극을 원래 연극계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 이 루비라는 작품이 너무 이상한 게 이걸 그냥 희곡으로 썼는데 이게 이제 뭐 이제 당선이 되고 그러고 나서 연극화가 되더라고요 저절로. 근데 그 연극을 가서 공연을 같이 그 배우들하고 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연극계를 경험했죠. 그리고 이 연극을 경유해서 다시 이제 또 우리 배우님들하고 같이 이제 영화 뭐 제가 주도한 건 아니고 감독님이 계셨고 또 같이 도와주신 그 연출 예 그 연극 실험 연출 해주신 분도 계셨고 이제 더 저보다 훨씬 연극에 어떻게 보면 조회가 깊으신 분들이 다시 영화의 판에 와서 우리가 또 영화 제작을 함께 했고 지금 저기 나오는 예를 들어서 서연의 집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집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배우님이 와서 막 내 침대에 누워서 나를 연기하는 거를 제가 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처음으로 저는 사실은 연극이라는 거, 영화라는 거를 이제 이 루비라는 작품을 통해서 경험을 했죠. 원래 방송만 하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그 다음에 일 끝나고 저한테 해주는 얘기는 루비는 아무것도 아니야. 얘네들은 징징 짜는 거야. 이렇게 좋은 에어컨 나오는 데서 이렇게 일하는 애들이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애들이 뭐가 힘들어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실제로 그 연극을 하면서 영화를 하면서 그 이제 새로 만나게 된 그 분들은 훨씬 사실은 뭐 이런 것이 와닿지 않을 만큼 이제 더 이제 그런 좀 더 불안한 예 요새 조금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더 불안한 환경 고용적으로 이제 그런 환경 수없이 없어지고 엎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그걸 또 같이 겪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그러면서 루비라는 영화가 정말 판타지가 된 거죠. 그걸 같이 올리고 같이 영화를 만들면서도 이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 연극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영화를 더 작업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이 이제 루비라는 영화가 정말 이상한 영화가 되게 되는데 이제 그와 함께 해온 경험들이 저한테 이렇게 겹겹으로 쌓이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더 폭넓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배우분들이 연극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하셨는데
손은지 배우님도 연극을 주로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첫 영화잖아요. 근데 연극이란 어떤 경계에 있는 영화를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극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 연극적인 부분의 작업의 어떤 연극의 작업 그리고 영화의 작업 이거 같이 경험했을 때 어떻게 달랐고 또 어떤 지점에서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네, 그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우선 그 감독님께서 어떤 멘트를 해주실 때 그 연극이 영화에서 연극의 장면과 영화의 장면에 연극의 장면과 방송국의 장면의 연기가 완전 달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극 그러니까 그 장면을 찍을 때는 조금 더 과장되게 조금 더 연극적인 어떤 것을 요구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이제 뭐 우주인이나 비둘기를 연기하는 어떤 배우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과장해서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서의 그 연기를 할 때는 감독님이 이렇게 자꾸 부르셔서 더 그냥 하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경계가 명확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렇게 그냥 하려고 했고요. 또 저는 그 김동석 배우랑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저랑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한 동료 배우여서 그런 자연스럽게 그냥 막 하는 연기를 하는 것이 조금 이 김동석 배우가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동석 배우님의 생각 좀 들어볼까요? 작업 괜찮으셨는지? 네, 저도 너무 이제 좋으신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예, 비슷한 코멘트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연극적인 장면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연기보다는 양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비둘기 장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실적인 비둘기를 묘사하기보다는 그냥 그 움직임이 정형화되고 양식적인 움직임들의 디렉션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뭐 그런 장면들에 있어서는 이제 확실히 연기하는 것들이 양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끌고 와서 저희가 실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는 뭐 이제 일상에서의 장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하라고 많이 하시고 이 눈에 힘을 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항상 연극에서는 연극에서는 이렇게 막 힘을 줘도 상관이 없진 않지만 카메라 앞에서의 카메라를 본다는 것이 조금은 좀 생경한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벌레 분장 하셨잖아요. 아 예. 그때 귀뚜라미. 네. 네. 그때 어떤 생각 하셨어요? 그때도 이제 귀뚜라미를 유튜브로 보면서 많이 분석을 해서 움직임을 많이 따서 봤었는데 감독님께서 그거를 한 1분 정도 보시더니 조금 잘못 준비해 오신 것 같아서 유튜브를 다른 걸 네, 그렇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귀뚜라미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것도 양식적으로 그냥 딱딱 떨어지게 움직임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크게 움직이거나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 이게 또 잘못된 어떤 내가 방향과 어떤 생각이 조금은 이게 컨택이 잘못되고 있었구나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질문 또 혹시 있으실까요? 생각하셨어요? 네, 빨리 하세요. 배우님들이 이제 평상시에 연극을 할 때는 자신의 연기를, 그러니까 아까 영화에서도 말했지만 연극은 기록을 남지 않기 때문에 사라져버려서 실상 자신이 연기한 모습을 동료들의 약간 피드백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데 영화는 그와 달리 완성된 이제 그 필름을 통해서 내 연기가 어땠는지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연극하고 영화에서 그런 차이점 결과로서의 어떤 예. 그 결과물로서의 어떤 예. 내 자신의 피드백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거에 대한 좀 약간 감상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치동 마술사 선생님부터. 사실 연극을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자기 연기를 볼 수가 없죠. 불가능한데 뭐 굳이 원한다면 자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찍어서 네. 모니터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연출가가 있는 이유가
연출가를 그리고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연출이 나를 봐주고 어떻게 보인다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뭐 그래서 사실 영화를 촬영하면서도 현장에서 물론 모니터를 할 수 있지만 바로 할 수 있지만 모니터에 의존한다기보다는 현장 분위기에 좀 더 많이 거기서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나 동료 배우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지금 기억나는 게 그때 그 처음 제가 등장하는 마술씬을 찍고서 이제 그거는 또 마술이 또 들어가는 거니까 감독님이 이제 그런 기술적인 거를 좀 봐달라고 모니터를 바로 해줬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기술적인 거 뭐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막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웃으면서 좋아하니까 스태프들이 저를 다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궁금한가요? 네, 다른 분들 네, 또 그 아까도 말씀이 중첩될 수도 있지만 그 자신의 피드백이 달라지는 지점 그거 사실 좀 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박재영 배우님. 네, 근데 진짜 공연을 하고 나면 사실 제가 그러니까 영상 기록이 가끔은 있을 때도 있는데 네. 사실 그걸 뭐 그렇게 모니터하거나 챙겨보진 않게 되는 것 같고요. 진짜 공연을 보러 와주셨던 분들 아니면 연출가님 그리고 동료 배우들하고 그 이제 후에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근데 사실 영화가 완성돼서 이제 그 상영하는 걸 처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전히 그 작품으로 그걸 보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연기를 사실 자꾸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저 때 뭐 저렇게 했지? 뭐 라든지 뭐 진짜 저 현장에서 저랬는데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질문이었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공연도 경험을 많이 공연도 경험을 했었고 영화 작업도 계속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근데 공연의 매력은 어쨌든 사전에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정말 충분한 연습과 그 준비를 하고 완성된 공연을 이제 무대에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그만큼의 그 충분한 시간을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영화 촬영 그 리허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어떤 부분에선 그럴 환경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뭐 상황인 역할일 때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저희 루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제가 뭐 그동안 정말 뭐 단편 영화 뭐 상업 영화 통틀어서 한 100편 정도의 작업을 해왔는데 정말 배우들이 연기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의 현장이었거든요. 정말 손꼽을 만큼. 근데 그게 감독님이 약간 공연에 대한 원래 공연 쪽도 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그 공연에 대한 이해와 또 영화에 대한 이해가 같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게 되게 가능한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작품 자체도 되게 어떤 부분에서 공연을 보는 느낌도 있고 또 영화를 보는 느낌도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장이 너무 좋았어요. 결론은 현장은 좋았던 걸로 네, 네. 정말 우리 뭐 은지 배우나 동섭 배우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 어떤 자신의 피드백에 대한 어떤 말씀 네. 그 영화를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서는 손발을 주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나온 것들을 이렇게 보고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러셨어요? 전 전부 다인 근데 귀뚜라미도 좀 많이 그리고요. 귀뚜라미가 좀 아니야. 근데 이제 보게 되면서는 굉장히 더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을 갖게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 뭐 세 번째 볼 때랑 달리 보이는 지점들도 많이 있고 근데 연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객을 만났을 때의 그 피드백이 저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객을 만났을 때는 그날 다르고 다음날이 또 다른 피드백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거는 사실 관객들에 대한 피드백이 조금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 스스로 객관적으로 어떤
시선을 많이 갖게 되는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은진 배우님 하실 거 없으시면 네. 네. 고개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 좀 받아볼까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감상을 얘기하셔도 좋고요. 어떤 나누고 싶은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실 노비가 지난주에 개봉을 하고 이제 2주차 들어섰죠. 이제 오늘 관객분들 오시고 또 말씀 나누시는 거 보니까 영화 특히 노비는 많이 이야기 되고 이런 자리를 많이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개봉 그리고 일정에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 어떤 앞으로 뭐 다른 작업이라든가 혹시 관객분들한테 소개해 주실 것들이 좀 있으시면은 작가님도 좀 궁금해요. 사실 방송, 연극, 영화 그 다음 뭔가 우주로 가시는 거 아니죠? 네. 예, 사실은 작년에 영화 한 편을 더 찍었어요. 예, 루비를 네. 지금 찍는 동안 전 옆에서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고 예, 그 작도 급하게 작년에 찍어서 아마 올해나 내년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아니요 네. 저는 이제 각본을 썼고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매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매체라는 단서만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저는 좀 이런 매체성이라는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아마 장르를 앞으로도 좀 넘나들게 될 것 같고 그게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식의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영화로 만들고 연극으로 해보고 뭐 소설로 써보고 이런 모든 다른 그 매질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시켜서 나오는 결과물을 보는 게 되게 무슨 과학 실험처럼 정말 이렇게 좀 흥미롭게 느껴지고 있어서 그런 식의 이제 작업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영화 한 편은 더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또 모르겠습니다. 뭐 될지. 근데 이번에 루비가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2015년부터 실제 존재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이제 쓰여진 거라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저랑 지금 함께 여행하고 이렇게 또 멋진 공간에서 오늘 상영하기 여기가 되게 그 소극장 같아가지고 연극 무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실 되게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사실 상영을 했지만 가장 좀 되게 이 분위기가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그리고 또 관객분들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오늘의 이 기회 자체 그리고 이런 말씀 나눠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잊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뭐 연극 하시는 거라든지 뭐 관객분들한테 같이 뭔가 행보를 예. 같이 나누고 싶은 어떤 그런 말씀? 아직 다음 스케줄이 뚜렷이 있는 건 아니어서 근데 항상 가장 큰 화두는 내일은 또 뭐 하지? 어떤 이런 것들이 큰 화두여서 항상 그래서 내일은 또 더 이렇게 의미 있게 지내보기 위해 노력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석 배우는 근데 이틀 전까지 공연을 손은지 배우하고 했었거든요. 네. 사실 네, 그랬었고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제가 루비가 근데 저한테는 되게 선물 같은 영화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정말 되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촬영을 했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짜 저한테는 되게 벅찬 약간 감사한 작품이어서 정말 이렇게 오늘 그 비가 지금 그쳐서 정말 다행인데 코로나 이 궂은 날씨를 뚫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무슨 얘기를 갑자기 네 그렇고 저는 네, 지금 이제 또 다음 작품 그 연상호 감독의 지옥이라는 작품에 잠시 출연하게 돼서 뭐 그거 작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올해 초부터 일이 없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쉬어본 적이 처음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뭐 영화도 거의 스탑이 많이 됐었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루비 이 개봉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예, 작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아까 김동석 배우가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그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김동석 배우랑 같이 연극에 출연하고
네, 그 동대문 쪽에 있는 수림문화 수림예술센터 거기서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연극하는 것을 하니까 많이 부러워 주시고 아 또 이거 TMI인데요 요 한마디만 하자면 오늘이 8월 6일이잖아요 근데 2년 전 오늘 그 우주에서 그 침대에서 방방 뛰는 그 씬을 찍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4회차에 들어갔는데 저의 첫 씬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SNS에 뜨길래 이것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아까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저는 또 앉아서 많이 또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루비가 이 영화가 뭔가 이렇게 개운한 답을 주는 영화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 각색 방향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궁금하게 만들고 답은 전혀 주지 않는 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찝찝함을 안고 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은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돌이켜볼 수 있는 거고 다시 되새겨볼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루비가 한 번씩 떠오른다면 작업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루비 찍고 나서 김명진 작가님하고 작년에 저도 같이 영화를 찍었고요. 그게 지금 해외 영화제 지금 출품 중에 있고 곧 네,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도 저는 따로 준비하는 게 있고요. 근데 뭐 아직 진행이 미흡해서 말씀드릴 건 없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게스트분들 그리고 관객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